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 기사들에게 매달 만 원씩을 걷고 있습니다. 방범 출입문도 드나들고 또 엘리베이터도 타니까 택배 기사들도 일종의 통행료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. 원종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51개동 약 4천 세대가 사는 대전의 한 아파트. 택배 기사가 1층 출입문에 카드키를 대고 통과합니다. 그 관리사무소에서 키를 빌리면은 월 만 원씩. 이 아파트를 맡은 택배기사들은 처음 카드를 받을 때 보증금 5만 원을 내고 별도로 매달 만 원씩 사용료를 냅니다. 8년 전 방범 출입문을 설치하면서 시작된 일입니다. 경비실에 맡기더라도 안에 들어가서 맡겨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.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이 키를 받는 택배기사들에게 서약서도 쓰게 했습니다. 카드를 분실하면 관리소에서 발급한 전체 카드키 150매에 교체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. 그러나 배달 한 건에 500원 정도를 받는 택배기사들에게 한 달에 만 원은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. 하나에 5,600원 버는데 10개 들어가면 5,600원 벌려고 하잖아요. 시급도 안 나와요. 관리사무소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결정한 일로 월 만 원의 사용료는 공동 전기료를 내는 데 쓴다고 말합니다. 택배기사들이 엘리베이터 등을 이용하는 만큼 전기료를 부담시킨 거라고 설명합니다. 일반 입주민들도 이제 승강기를 이제 사용하시고 1층 현관 같은 경우도 자동문이지 않습니까? 그러니 이제 뭐 전기료나 이런 부분은 뭐 입주민이 부담하는 것처럼. 이 아파트 담당 택배기사들은 매달 물건 20개 정도는 무료로 배달을 해주는 셈입니다. SBS 원종진입니다.